자, 우리 이제 멤버십 3분 모시고 제가 1대1 레슨 진행하는데, 저한테 뭐 레인 개인 레슨도 배우시고 그랬는데, 오늘이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잠정적 마지막 레슨입니다. 잠정적. 제가 이 촬영하는 전날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다고 그랬는데, 이 신청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로 제가 종종 모실 수는 있어요. 아셨죠?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제가, 일부러 모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샷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그 레슨을 해드릴 때는 최근에 그 멤버십 3에 그게 올라갔어요. 판도라 스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딱 그쪽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골프를 워낙 또 오래 치셨고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공을 칠 때마다 내가 주도적인 컨트롤이 안 됐었는지 그거를 딱 짚어드릴 거고 또 섀도우도 하실 줄 알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뭐 다다리 보면서 접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쳐보세요. 그냥 쳐보세요. 그 지금 이제 직전에 아내분이 레슨을 받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그 팁을 받으셨는데 지금 흉내를 잘 내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 가서 서보세요. 이쪽에 가서. 그제 레슨 보시면 예전에 뭐 먹이기도 네, 있었고 그쵸? 챔질. 챔질도 있었고 그게 최근 챔질 먹이가 사실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뭐 사상 스윙이라고 해서 왼엄지 오른검지 뭐 이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그게 되면 몸에다 얹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애들이 다 끝나면 그럼 걔들을 왜 하는 거냐 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공을 잘 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걔들을 하면 공은 잘칠 건데 그럼 어떻게 쳐야 잘 치냐? 그게 이제 오늘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뭐 제가 6시간 뭐 12시간 뭐 3시간 그런 영상들에서 공개는 했지만 골프는 골프를 망하게 하는 가장 주된 단어가 스퀘어라는 겁니다. 스퀘어. 스퀘어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이걸 유지하면서 계속 똑바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치려고. 근데 골프는 골프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은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훨씬 더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리지 않고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휘두르는 스윙은 탁구건 테니스건 물론 걔들은 성격이 좀 낮게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스핀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요. 특히나 골프도 마찬가지로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남자분들은 잘하세요. 탁구에서 해봤고 테니스도 해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들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의도적인 로프트를 만들어서 탑스핀을 가하는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탁구나 테니스는 탑스핀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네트에 가깝게 떨어뜨려야 되지만 골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오늘 이제 레슨 해드리는 건 숙인 상태로 탑스핀을 먹여보세요라고 해서 계속 습관을 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숙이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는 무슨 도구를 들었건 간에 무조건 탑스핀을 먹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덮여 있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오픈한 상태도 여기에서 탑스핀을 는다라고 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공 옆구리를 치면 안 되지만 아래서부터 쭉 어떻게 하면 걷어올릴 거냐. 이 타이밍 연습만 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럼 저는 그럼 왼손으로 들어요? 오른손으로 쳐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들고 왼을 뒤집으면서도 그 탑스핀을 먹일 수가 있고 그게 편하니까. 오, 왼오는 왼으로 들었다가 오른손으로 탑스핀 먹일 수도 있고 오오는 오른손으로 탑스핀을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탑스핀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편안한 그런 동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건 간에 얘를 갖다가 칠 때는 들어서 위로 걷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 공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퍼올린다는 소리냐라고 하면 퍼올리는 건또 달라요. 퍼올리면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적으로 꽉 잡고 그냥 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몸으로 눕히면서 막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 앞에서 순간 타이밍 지키면서 걷어올리는 타이밍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순방향으로 스윙이 넘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피니시까지 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회원님의 레슨은 제가 이제 약간 잘 치시는 고수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선수들 모양 쫙 보면 내려와 가지고 팍 쳐올리는 그 동작들 슬로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라고 제가 그러면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서서 치는 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레슨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가래를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선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게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 하는 거 같지만 여기서부터 쫙 끌어올리는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흉내 내지 않겠습니다. 쫙 끌어올려고 탁 그래서 여기 아래서부터 아유 뒷땅 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동작 속에서 타이밍으로 촥 걷어올리는 탑스핀을 매느기는 동작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이 안된 사람은 함부로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플레이를 탑스핀으로만 그리고 저한테 오늘 의뢰를 하신 게 롱아이언이 지금 안 맞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윙을 배우면 롱아이언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맞으면 다안 맞아야 되고 잘 맞으면 다잘 맞아야 돼요. 아셨죠? 없어요. 자, 지금 7번입니까? 네. 7번 치시고 안 맞는 롱아이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 모양 백은 어떻게 들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다 빼고 있다가 그리고 보세요. 스핀 먹이려면 힘꽉 주면 뒷땅이 나요. 근데 가만히 힘 빼고 있다가 여기서만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동작만. 자, 갑니다. 힘 빼고 있다가. 그렇지. 순간 동작만. 그리고 너무 누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둘, 셋. 그렇죠. 좋아요. 쳐보세요. 근데 지금과 같이 바닥에 안 스치면 이제 탑이 나겠죠? 갑니다. 힘 빼고 있다가 둘, 셋. 덮어서 쭉. 진짜 잘 쳤죠. 진짜 잘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 배우실 때는 지금은 뭐 필드에서 보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샷이지만 약간 덮는 걸 추천해요. 덮어서 공을 왼쪽으로 감을 수 있는 거를. 그래야 나중에 안 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 어드레스 해보세요. 안 덮으셔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금 내가 백스윙 때 억지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윙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왼손 놔보세요. 완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번 샷만. 이번 샷만. 많이 돌아가 있어요, 평소보다? 예. 네. 그리고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탑스핀 먹여보세요. 그냥, 쭉 똑같이. 편하게 버티지 말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뭐지?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조절하는 게 있고, 아까처럼 잡아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평소 어드레스. 놔보세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불편해요, 그죠? 이대로 그냥, 그리고 억지로 숙이려고 하지 말고, 탑스핀 먹이려고만 해보세요. 둘, 셋. 어때요? 그쵸? 즉, 뭐냐면, 이 판도라의 레슨에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얘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그냥 그, 페이스를, 자, 보세요. 이거는 이 레슨은 아마 1시간 공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 덮는 양을 조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똑바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 멤버십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덮고 어떻게 매번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잡았으면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 어떤 스윙이 내가 제일 편하게 들어서 그냥 걷어올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걷어올리는 것만. 그러면 똑바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욕을 할 거예요. 왼쪽으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감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잘될 때도 있고 더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왼쪽으로요? 그러면 웬 게이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죠? 그리고 똑같이 제 평소 하던 대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쳤어요. 그리고 페이드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보고 이내 게이지에서 페이드 게이지로 가고 똑같이 올리게 되면 얘는 완전히 다른 공이 만들어져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말하는 이 판도라 스윙은 걷어올리는 것만 할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러 제가 그 우리 형수님한테는
걷어올리는 거를 막 이렇게 조절하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어려워요. 근데 걷어올린다라는 의미는 탑스핀을 먹이는 내가 제일 세게 휘두를 수 있는 동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너무 감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탑스핀을 먹이는 건. 근데 칠 때마다 뭐 하면 아, 너 몸이 뒤집어져서 그래, 뭐 손이 뭐 덮여서 그래,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걷어올리다 보면 뭐가 하나 나오겠죠? 걷어올리다 보면 일정한 습관이 나오겠죠? 그럼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날에 자꾸 나는 왜 오늘은 네.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감기지? 그러면 그날은 뭔가 이 왼 그립이 틀어진 거죠? 그러면 왼손을 좀 불편하게 잡고 쳐주게 되면 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기술이에요. 자, 와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스윙을 들어서 커버를 치고 뭘 어찌고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배님 레벨은. 그냥 평소에 지금까지 스윙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냥 계속 탑스핀만 매기는 거야. 뭐 뒤집어져서 올라가도 돼. 업터포 올라가도 되고 그냥 무조건 걷어올리기만 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예. 쳐보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잡고요. 아니 원래인지 모르죠. 지금은. 지금은. 자 그냥 완전히 위로 걷어올리세요.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완전 스트레이시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올리는 것과 선배님 손의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 잘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보세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예. 그래서 그 나무를 돌려갖고 돌아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요 지금 빨간 선이 나무예요. 그럼 더 돌아서세요. 그리고 셋업은 그냥 이대로 하면 돼. 그죠? 이쪽으로 가게 하면 돼. 출발. 대신에 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자 걷어올리는 거예요. 자 완전 덮였어요. 자 그냥 걷어올리시면 돼요. 똑같이.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돌아가니까. 쭉. 잘 쳤는데. 잘 쳤는데. 그죠? 네. 이번에 방향 잘 잡혔는데 다시 완전 덮이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출발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서고 똑같이 걷어올리기만 하세요. 어떻게 그냥 조작도 하지 말고 걷어올리기만 하세요. 왜 안 읽히지? 이상하다. 이거 완전 잘 쳤는데 이번에도. 자, 또. 이게 사람이 칠 때만 인식하는데. 자, 다시. 자, 덮어잡고 그렇죠. 쭉 걷어올리세요. 걷어올리세요. 그죠? 네. 지금 나무 피해가지고 돌아 들어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한테 레슨을 이제 받으시면 또 와보세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그 다음에 왼엄지, 오른검지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일단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칠지 모르지. 그런데 그냥 계속 저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바로 갈 때도 있지만 왼쪽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원클릭, 투클릭 조정하잖아요. 0점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 몸을 0점 조정으로 막 바꿔버린다. 그러면 항상 났으면 보고 그쪽으로 갔을 때 쳤어요. 그러면 그날따라 스윙이 안쪽으로 빠질 때도 있고 바깥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스윙을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교정을. 스윙은. 그러면 그렇죠. 그 스윙을 가지고 얘를 클릭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너무 이렇게까지 잡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잡는 일은 없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오세요.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탑스핀을 주지 않으면 이건 적용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무조건 살살 쳐도 탑스핀. 또 정상적으로. 뭐 그냥 노말이죠. 일반적인 그 선배님이 하시는 그 그립이죠. 자 이제 롱아이언 가져와 보세요. 롱아이언.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립을 세게 잡을 필요도 없고 살살 잡을 필요도 없지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그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확 끌고 내려와가지고 로테이션 하면서 뭐그 순간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문 용어로 bullshit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사람마다 그립 압력은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탑스핀을 주기 위한 가장 편한 내 자신감을 뿜을 수 있는 그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꽉 잡지도 말고 꽉 잡고 싶으면 꽉 잡고 나는 느슨하게 잡고 싶으면 느슨하게 잡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네가 세게 맞힐 수 있으면 힘 줘도 돼. 그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은 그걸 왜 하냐? 탑스핀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자 나랑. 그럼 그다음부터 조절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거리를 계속 뽑아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탑스핀을 이제 뭐 똑같이 나중에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안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되시죠? 어떤 프로세싱이 될지. 가봅니다. 자, 지금은 어디로 날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죠? 딱 놓고 무조건 걷어올리셔야 됩니다. 힘 빼고, 뭐힘 빼고 있든 힘 주고 있든. 그렇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선배님이 뭐, 아, 롱아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은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다안 맞아야 되고. 잘 맞으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짧고 길고에 따라서 전혀 그거는 타이밍.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익힐 수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네. 그리고 길이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연속으로 7번도 감겼고 5번도 감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 조정하세요. 아니죠? 조금 더. 아니요? 이쪽으로. 반대로 가야죠. 그렇지. 불편한 쪽으로 가야죠. 자, 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게 걷어올리십니다.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판도라라고 한 거예요. 제 최대 발명품이에요. 그날 필드 나갔을 땐샷몇번 해보고 요걸로 그럼, 조절하고. 그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할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사실은 일본어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제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일본어를 버디했을 때. 그럼 불안한 거. 일본어는 그냥 그리고 일본어를 요즘엔 또뭐안 풀고 갔다면 또 일파만파 해주잖아요. 해주죠. 그죠? 그럼 그때는 연습하란 얘기야. 그러면 그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걷어 올렸는데 왜 자꾸 감기지? 그러면 내가 스윙이 안으로 빼나? 스윙을 밖으로 빼나? 이런 생각은 막 하는 거야. 그날은 계속 그 스윙이 될 거거든. 몸이 어찌됐건 간에 근육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럼 그땐 빨리 클릭 조절로 가는 거야. 불편해도. 그러니까 평소에 불편한 걸 많이 연습해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휘두르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조금씩 움직이는 건큰 불편은 없는 것 그러니까요. 조금씩 해놓고 이게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내 스윙 패턴을 그러니까 퍼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불편해도 딱 보고 가서 순간 이렇게 걷어올릴 수 있는 그 스윙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면 이 그립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쳤더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았거든요. 좀 들어와야 되겠는데 들어와서 가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스윙은 그래서 걷어올리는 스윙은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그냥 쏘는 거예요. 격발. 격발이에요. 사격. 근데 여기에서 이거 조절하는 거 0점 잡을 때 조절하는 건 그날의 0점 사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뭐 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왜 넣은 그래서 사상 스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일 편한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뀌지 않을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런 거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들어서 잡았으면 가서 이렇게 해서 피니시까지 갈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장 편한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탑스핀을 주기 위한. 아시죠? 5번 아이언이 드라이브 거리가 나가시네요. 거리가 엄청 나가요. 탑스핀을 주면.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위크를 좀 잡고. 그렇지.
그렇죠.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보여 스윙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잖아요. 치는 패턴은 같았지만 손 느낌만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더 하면 노하우가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